스파크 민입니다. 어제 이거 불렀는데 박완규님 노래 진짜 제가 태어나서 부른 락발라드 노래 중에 탑5 안에 들어가요. 난이도 개빡세요. 어제 이거 부르고 나서 성대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? 가려운데 긁었을 때 느끼는 그 어떤 그런 느낌? 지금도 그런데 어제 부르고 나서 이거 영상을 지워버렸어요. 아, 그러니까 이 노래는 톤을 두껍게 가면 안 되고 얇게, 얇게 너무 밀도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대가 이게 두껍게 접촉을 하는 식으로 하면 이 노래를 완창을 안 되겠더라고요. 최대한 얇게, 얇으면서 좀 뭔가 좀 아래쪽을 잡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. 하, 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. 천년의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휴.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그래도 온전하게 불러줘야 할 텐데.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죠. 그렇게 사랑했던 너였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가 널 미워도 했었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곳에서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널 위한 사랑들을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어 떠나버린 널 위해서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저 너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게 널 위한 모든 것이야 네가 없는 세상이 내게는 너무 힘들어 아직도 나는 날들이 내게 남아있는데 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원히 제발 나를 잊지 말아줘 이 세상 끝나는 날에 너를 또 다시 만날 때 날 기억할 수 있도록 야, 어제보단 잘했다. 와. 여태까지 태어나서 노래 연습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소절. 제발 나를 잊지 말아줘. 이 세상 끝나는. 와, 최고. 최고 어려워요. 후. 아. 떠나버린 널 위해서.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저 너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게 널 위한 모든 것이야 네가 없는 세상이 아 힘들어 내게 들어
아직도 많은 날들이 내게 남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랑하고 있어 영원히 제발 나를 잊지 말아줘 이 세상 끝나는 날에 너를 또 다시 만날 때 날 기억할 수 있도록 날 기억할 수 있도록 와 마지막에 기억할 수 이 할 때 거기서 성대가 감당이 안 돼. 와 힘들다. 아 힘들었어. 일단은 어제 했던 것보다는 잘 나았고요. 여태까지 불러올렸던 남겨진 날들보다 나아요. 어떤 느낌이었냐면 깊게 들여마시되 배에 힘 안 주고 가슴팍으로 약간 어택한 느낌으로 그리고 내 입술이 성대 후두 갑상연골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3옥타브 영역쯤부터는 이 이마박에 소리가 나가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오히려 제발 나를 잊지 말아줘 거기 고음보다 마지막에 그 중음으로 떨어지는 부분 날 기억할 수 있도록 여기가 잘 안 되네요. 거기서 이제 성대가 이제 텐션이 이제 아 목은 안 아픈데 힘드네요. 어제 왜 이렇게 안 됐지 이 노래가? 지금도 잘한 건 아니지만 어제 너무 과하게 그 조절을 못했나 봐요. 감사합니다. 스파키빈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힘들어. 아쉽네. 날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비의 마지막 부분 거기가 좀 잘 안 되네요. 연습을 좀 해서 힘들어. 여러분들 위생 점검 잘 하시고 요즘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